안녕하세요, 김혜리입니다.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17일 제7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. 올해 7회째를 맞은 인구의 날은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, 경제, 사회적 영향에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그 대응책 마련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인데요. 이날 기념식은 가족 소망을 담은 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와 갈라 콘서트 공연 등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시민 공감과 소통의 행사로 진행됐습니다. 이춘희 시장은 젊은 부부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출산부터 육아, 보육과 주택 등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지금까지 충남 네트워크 뉴스 전해드렸습니다.